한일가왕전에서는 한국의 젊은 가수들에게 중요한 음악 무대로 어린 가수 김다연의 이름은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 의지와 훈련 의지로 높게 평가되었다. 일본의 국민 가수이자 이 대회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마츠자키 시게루는 김다연에게 특별히 주목했다. 그는 다연이 참가한 14명의 참가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학습 의지와 훈련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기 그리고 마음을 의미하는 평가다. 가장 어린 참가자 중 하나인 김다연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학습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험이 풍부한 고문원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성악 코치들로부터 실력을 향상시키는 비법을 물었다. 많은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그녀는 심사위원 시게루로부터 평가와 학습을 구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한 의지와 학습 의지로 김다연이 미래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설운도는 대한민국 음악 산업에서 높은 신용도와 다양한 경험을 지닌 심사위원이며 그는 김다연의 경력에서 그녀의 뛰어난 발전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다연의 기술과 공연 스타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 공연 뒤에 숨겨진 강인한 정신과 마음을 느꼈다. 설운도는 김다연이 미스트롯에 참가했을 때부터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았으며 현역 가왕에 참가하고 마지막으로 한일 가왕전에 참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김다연의 끊임없는 노력과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대중과 공유했다. 설운도에 따르면 김다연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감정 표현 능력과 관객과의 연결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설운도와 마츠자키 시게루의 평가와 리뷰는 김다연이 뛰어난 젊은 재능뿐만 아니라 높은 학습 의지와 훈련 의지 그리고 인내와 결단력을 지닌 사람임을 확신시켜준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김다연뿐만 아니라